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품 스토어 베르사구의 리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사구리 프로, 원래 쓰던 게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 스카자흐스탄의 헬스장에서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또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베르사구리 트레인 베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명품 구찌 루이비 오리지널, 국내 오리지널 최초, 최고 최초 긴강미야. 익스트림인가? 프로보다 한 개 높은 거더라고요. 한 15만 5천원 정도에 산 것 같습니다. 바로 베르사그립 언박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사그립 물론 등 운동할 때 효과가 좋지만 가슴 운동할 때도 이제 손목을 잘 잡아줘서 베르사그립 프로를 잘 쓰고 다녔었거든요.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뜯었습니다, 여러분. 자, 안에는 이렇게 은박지가 있고요. 깔끔합니다. 안에 이렇게 뭐 이런 이제 설명 종이가 있고요. 그립 패드 케어 이렇게 깨끗이 쓰라고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킨 색깔 블랙으로 샀습니다. 사이즈는 S로 샀고요. 여기 보시면 뭐 U자형 지지대 뭐 해가지고 이게 프레스 계열 운동할 때도 되게 안정감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오늘 딱 가슴 운동하는 날인데 가가지고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써봐서 알지만 이게 한 일주일 정도는 여기 이 손목 부분이 좀 뻣뻣해가지고 실사용을 좀 해주면서 제 손목에 딱 맞게 해줘야 되고요. 헬스장 딱 가가지고 여기 한번 이렇게 기구 한번 돌아보면서 딱 감아서 딱 감고 딱 처음 착용했을 때 느낌은 살짝 펌핑이 일단 오고요. 벌써 뭔가 전완근이 편안해졌어요. 벌써 편안해, 벌써. 이게 살짝 실생활에서 패션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짝 이런 느낌. 이 친구들이 물어보겠죠. 뭔데? 이러면서. 팔찌 샀나? 이러면서. 베르사다요. 베르사체? 이러면. 아니, 베르사그립.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베르사그립을 헬스할 때만 쓰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언제 어떤 순간에 부상이 올지 모르게 잘 대처를 해야겠죠. 물을 이렇게 마실 때도 그냥 이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일단 뚜껑을 베르사그립으로 이렇게 땁니다. 생수병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게 베르사그립 한번 받쳐주고 전환의 힘 안 들어가게 해서 2도로 딱 감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운동 가기 전에 카페인 섭취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카페인 섭취할 때도 전완근의 데미지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그립을 바깥쪽으로 한번 감아서 커피를 와인처럼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하나도 안 먹었노. 소개팅 딱 나가서도 커피 한잔 하자 이러면서 짠하자 이러면서 그럼 바로 그냥 썸녀 그냥 심쿵. 이제 운동을 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익스트림의 차이, 익스트림이 완전히 느낌이 다를지 제가 오늘 한번 가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제가 운동을 이제 등가슴 해본 결과 익스트림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프로보다 큰 차이는 사실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르사그립이 좋다, 근데 프로사도 충분히 좋다 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뜨끈하시고요. 저는 오늘 하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